전남 순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. 순천시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순천시청에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.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총 15명으로 순천시와 협력해 창의도시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유네스코의 국제연대사업으로 순천시는 오는 11월에 순천 문학포럼을 개최하는 등 2022년 국내 가입, 그리고 2023년 국제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.